자, 유가 급등, 물가 관리, 빨간불. 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유가라는 말. 여기 유가로 썼는데 발음은 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로 나오면 가격이에요. 가격. 그런데 유, 기름값. 이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유가는 기름값이에요. 그렇죠? 기름값이 유가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고유어가 되고 유는 한자어가 되죠. 한국어에 가장 많은 게 한자어죠. 그다음에 고유어, 그다음에 외래어. 외래어도 한국어라는 건 이제 뭐 입이 아프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왜 이렇게 발음해요? 하면 안 돼요. 그게 한국어예요. 한글로 쓰면 한국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닙니다. 자, 기름값이 급등하다. 등. 등. 우리 하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등. 산. 이게 뭐야? 산으로 올라가다잖아요. 등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급이야. 그럼 급. 갑자기. 급하다죠. 그러니까 급등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가.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석유, 오일 쇼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관리에 빨간불. 빨간불은 뭐예요? 못 간다죠.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갈수 있어요? 못 가요. 파란불이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불 하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관용적인 어떤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빨간불을 신문 기사에서는 요거는 빨갛다. 불. 이건 뭐예요? 고유어잖아. 그러면 한자어로 바꿔서도 똑같이 써요. 그럼 빨갛다는 뭐예요? 아, 보통은 빨갛다는 적이에요, 적. 그래서 적신호예요, 적신호. 신호등에 신호등을 써서. 그러면 파란불이에요, 이렇게도 쓰죠. 좋다라는 거. 그럼 그때는 청신호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똑같이 써요. 그래서 물가 관리 적신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거, 요거는 안 좋은 거. 그렇죠? 빨간불이면 못 가니까 나쁜 거지. 그다음에 청신호는 파란불이니까 좋은 거예요.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서 물가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주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뭘까? 기름값이 서서히는 일단 여기서 틀렸어요. 그렇죠? 갑자기 해야 돼. 급등. 그죠? 물가 관리하기가 쉬워질 건 이것도 역시 안 되잖아. 쉬운 건이 아니라 어려운 거죠. 기름값이 급격히 올라서, 여기까지는 맞아. 그 다음에요.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그렇죠? 겪다. 기억나죠? 겪다. 경험하다죠? 경험. 그런데 경험은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그러나 겪다는 나쁜 경험만 겪다예요. 그래서 고생을 겪다. 그렇죠? 또뭐 있어요? 시련을 겪다. 발음은 똑같은데 실연을 겪다도 써요. 실연. 시련은 이런 고생, 안 좋은 거, 힘든 일. 그런데 실연은 연. 사랑.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리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이 실연이에요. 실연을 당하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실연을 겪다. 요것도 써요. 그래서 나쁜 일, 마이너스, 나쁜 일에는 겪다, 경험하다. 그래서 어려움은 겪다예요. 어려움, 고생.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이 답인 것 같은데 확인. 그렇죠? 읽기에서는 약간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고 진짜 정답이 맞는지는 틀린 답들도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기름값이 서서히 떨어져, 서서히 안 돼. 물가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 이것도 안 되죠? 기름값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아니라 올라가다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 관리 어려움 겪을 것은 하나씩만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요.